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연애 전문 소식은 역시 돌곰별곰TV. 돌곰별곰TV의 모든 영상은 각 나라의 자막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유튜브 설정을 통해 자막 기능을 활성화하세요. 안녕하세요. 돌곰별곰TV의 별곰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히어로 임영웅씨에 대한 소식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소식입니다. 임영웅씨의 히어로 뮤직비디오가 유튜브 인기 동영상 1위를 수성 중입니다. 지난 6일 오전 10시 유튜브에 따르면 임영웅씨의 공식 유튜브 채널에 업로드가 되었던 히어로 뮤직비디오는 인기 급상승 동영상 1위를 지키고 있습니다. 지난 4일 음원 및 뮤직비디오 발매 직후 인기 동영상 1위에 등극한 히어로는 발매가 된 지 약 2일이 지났음에도 인기 동영상 1위의 자리를 지키며 대세 행보를 이어가고 있는 중입니다. 또한 발매가 된 지 하루 채 안 돼 100만 뷰를 달성한 데 이어 오늘 오전 10시 기준 168만 회를 넘겼습니다. 지난 4일 정오에 발매된 임영웅씨의 새 싱글 히어로, 이 노래는 발매와 동시에 벅스, 지니, 실시간 음원 차트 1위는 물론 멜론 개편 전 실시간 음원 차트에서는 2위에 진입했습니다. 이로써 음원 차트에서도 남다른 영향력을 과시했습니다. 한편 신차 출시 이벤트로는 업계 최초의 신곡 발표 콜라보레이션 All New Lexington Lantern Showcase 임영웅은 4일 오전 10시 30분 쌍용 자동차 공식 유튜브 채널과 네이버 자동차 페이지를 통해 방송이 됐습니다. 또한 이날 신곡 히어로가 발표가 됐었습니다. 이 노래는 쌍용 자동차와 임영웅씨의 공동 작업을 통해 완성이 되었습니다. 이 노래는 All New Lexington의 브랜드송으로 사용이 되고 있으며 각 음원 사이트에서도 감상이 가능합니다. 정말 엄청난 인기입니다. 이렇게 이틀째 유튜브를 장악하고 있다는 것, 이거 정말 놀라운 겁니다. 하루에 유튜브에 올라오는 영상만 수십 수백만 개이고 전세계 수십억 명의 인구가 이용하고 있는 유튜브에서 이틀 동안 가장 많이 본 동영상이 바로 이 히어로라는 것인데요. 이는 국내 팬들 외에도 해외 팬분들의 댓글과 리액션 등등의 많은 영상에서 찾아볼 수 있듯이 임영웅씨의 글로벌한 인기, 세계로 뻗어나가는 인기가 시작이 된 것입니다. 정말 먼 훗날에는 세계적인 음악의 시상식에서도 볼 수 있을 날이 오길 기대합니다. 자, 이어서 두 번째 소식입니다. 뭉쳐야 찬다에서 스포츠 전설들과 트롯맨들이 대화합의 장을 연다고 합니다. 오는 8일 저녁 7시 40분에 방송될 JTBC 뭉쳐야 찬다에서는 어쩌다 FC와 미스터트롯 FC 멤버가 힘을 합쳐 팀을 재구성해 주장 이형택 팀과 임영웅 팀으로 나누어 새로운 대결 구도를 형성합니다. 지난주 7개월 만에 리턴 매치가 성사된 어쩌다 FC와 미스터트롯 FC는 한층 더 월등해진 실력을 뽐냈지만 어쩌다 FC가 4골을 넣으며 4대1로 승부를 냈었는데요. 이에 이번 주 가을 운동회 특집 2탄은 주장 이형택 씨와 임영웅 씨를 중심으로 팀을 나누어 콜라보 축구 대결을 펼치게 됩니다. 어쩌다 FC 부동의 센터팩 이형택 씨와 미스터트롯 FC의 임메시, 임영웅 씨 두 주장들의 자존심을 건 승부가 열릴 예정인 것인데요. 녹화 당일 두 주장은 가위바위보로 팀원을 선출했습니다. 공교롭게도 임영웅씨 팀에는 어쩌다 FC의 공격수 라인 이대훈씨, 모태범씨, 이용대씨가 합류했고 승리의 목마른 임영웅씨의 한을 풀어줄 특급 어벤져스가 결성이 됐다고 하는데요. 그런가 하면 이형택씨는 슈퍼세이브 김동현씨를 차지했고 탄탄한 수비라인을 형성해 만만치 않은 전력을 확보한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미스터트롯 FC의 감독과 코치를 맡았던 국가대표 출신 이승열 감독과 섬서현 코치도 이번엔 선수로서 그라운드에 오른다고 합니다. 국가대표 출신들을 선점하는 것이 중요한 포인트인 상황인데요. 하지만 이형택씨와 임영웅씨는 이승열 감독을 앞에 두고 다른 멤버들을 계속 뽑았다고 전해지며 이승열 감독을 긴장하게 한 팀원 선정 시간이 궁금해집니다.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세요. 이날 주장의 포지션에 따라 이형택 팀은 탄탄한 수비 라인을, 임영웅 팀은 위협적인 공격 라인을 구축합니다. 과연 임영웅 씨가 마음속에 품은 팀원은 누구일지, 창과 방패의 숙명적인 대결이 펼쳐질 이날 방송이 손꼽아 기다려지고 있습니다. 어쩌다 FC와 미스터트롯 FC의 대화합의 장으로 신선한 재미를 안겨줄 JTBC 뭉쳐야 찬다는 오는 8일 저녁 7시 40분에 방송이 됩니다. 이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세 번째 소식입니다. 사랑의 콜센터의 탑6 임영웅씨, 영탁씨, 이찬호씨, 정동원군, 장민호씨, 김희재씨와 하이틴6 최성수씨, 이상우씨, 정수라씨, 박미경씨, 박남정씨, 김승진씨가 80년대 향수를 불러일으키는 추억 소환 무대를 선사했습니다. 이날 방송에서는 탑6와 하이틴6가
80년대 하이틴 스타 특집에 돌입해 불꽃 튀는 대결과 함께 그때 그 시절을 회상하게 하는 무대로 안방 극장의 흥을 폭발시켰습니다. 80년대 하이틴 스타 특집답게 탑6가 청청 패션으로 시선을 강탈한 데 이어 방남정씨를 시작으로 이상우씨, 김승진씨, 최성수씨, 박미경씨, 정수라씨까지 80년대 대한민국을 뒤흔들었던 하이틴 스타들이 자신들의 명곡을 부르며 등장해 빛나는 존재감을 과시했는데요. 이날 임영웅씨는 최성수씨와 맞붙게 되었습니다. 최성수씨는 여진씨의 그리움만 쌓이네를 선곡해 100점을 기록했습니다. 이에 맞서 임영웅씨는 동물원의 흐린 가을 하늘에 편지를 써 무대를 선보였습니다. 임영웅씨는 감미로운 목소리로 가을 감성을 자극했습니다. 무대를 지켜보던 박미경씨는 미래의 최성수다, 놀라운 감성을 가지고 있다며 감탄했습니다. 임영웅씨의 흐린 가을 하늘에 편지를 써 무대는 98점을 기록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날 탑6는 임영웅씨의 휘파람을 시작으로 영탁씨와 장민호씨의 사랑의 불시착, 김희재씨의 이유 같지 않은 이유까지 80년대 스타들의 명곡을 메들리로 선보이며 80년대 그때 그 당시의 분위기를 재현했습니다. 자, 한편 임영웅씨가 광고 모델로 발탁된 청혼아이스는 바닥 띄운 공기청정기, 뉴히어로 출시 기념 렌탈료, 할인 프로모션을 진행한다고 지난 6일 밝혔습니다. 청호 뉴히어로 공기청정기 신규 렌탈 고객을 대상으로 이달 말일까지 진행이 되며 이벤트 기간 중 신규 렌탈 고객은 의무 사용 5년 기준 최대 5개월 렌탈료를 면제 또는 매월 4,000원에 렌탈료 할인 혜택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임영웅씨가 모델인 청호 뉴히어로 공기청정기는 지난달 23일 출시된 청호 나이스의 신제품으로 바닥 공기부터 집중 케어해야 진정한 실내 공기질이 개선된다는 컨셉으로 개발된 제품입니다. 바닥으로부터 약 10cm 정도 띄어 하부 흡입이 가능한 구조로 설계가 되었으며 360도 전 방향으로 흡입이 가능한 원통형 구조로 공기청정 효율을 극대화했습니다. 전병갑 청혼아이스 PS 사업부장 이사는 최근 출시된 뉴히어로 공기청정기는 집안에서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며 생활하는 바닥까지 케어해 쾌적한 실내 환경을 원하는 고객에게 더없이 필요한 제품이다 라며 이번 렌탈료 할인 행사를 통해 청혼아이스의 혁신 제품을 많은 이들이 경험하길 바란다 라고 말했습니다. 자, 끝으로 지난 임영웅씨의 영상에서 많은 팬분들이 영상을 봐주시고 댓글 남겨주셨는데요. 먼저 김주현님의 댓글입니다. 우주 대스타 세계의 아들 영웅님, 대한을 넘어 세계로 쭉쭉 나갈 겁니다. 울 영웅님, 일부러 카드 결제 본인이 하려고 한 것 같아요. 모두 우정 변치 마시고 영원히 사랑하길 바라고. 울 영웅님, 신곡 초대박, 우린 정말 행복합니다. 별곰님, 기쁜 소식 고맙습니다. 건행이라는 댓글 남겨주셨습니다. 정말 너무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도 좋은 소식 많이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이어서 스마일데이님의 댓글입니다. 히어로 업데이트 하루도 안 돼서 조회수 100만 돌파했는데 역시 영웅님 파워는 대단하죠? 이제는 태평양을 건너고 대서양을 건너서 세계로 쭉쭉 뻗어나갈 것으로 믿습니다 라는 댓글 남겨주셨습니다. 자, 정말 그렇습니다. 궁대를 넘어 세계까지 뻗어나갈 겁니다. 임영웅씨 좋습니다. 자, 이어서 원허정님의 댓글입니다. 둘별곰님, 영웅님의 신곡 히어로 커버곡으로 너무 감동이었답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별곰님 춤 노래 다 잘하네요. 늘 발빠른 소식 기다려집니다. 영웅님 소식들은 기적들입니다. 비디오 영상도 너무 멋져요. 노래 들으면서 운전해 낙엽 날리고 싶어요. 건행이라는 댓글 남겨주셨습니다. 정말 너무 감사드립니다. 자, 이어서 효건행님의 댓글인데요. 안녕하세요 돌곰님, 감사합니다. 늘 좋은 소식 전해주시네요. 웅님 참 잘하죠. 히어로 아주 좋으네요. 대박날 겁니다. 세계적 영웅이 나타났다. 영웅 온 그대 사랑해. 건행이라는 댓글 남겨주셨고요. 자, 마지막으로 엄나원님의 댓글입니다. 울 영웅님, 무어라 말을 못하겠어요. 춤이면 춤, 무엇이든 열심히고 신곡 대박, 전세계 쭉쭉 뻗어나갈 거예요. 히어로 대박, 건행 영웅시대 화이팅! 라는 댓글 남겨주셨습니다. 정말 감사드리고요. 이외에도 영상 시청해주시고 댓글 남겨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화제가 되었던 히어로 임영웅씨에 대한 소식 전해드려 봤습니다. 여기서 잠깐! 여러분들의 최애 연예인분들이나 각종 정보, 기사 등을 댓글로 요청해주시면 직접 선정하여 방송해드릴 예정이니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영상을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지금까지 돌곰별곰TV의 별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끝으로 날씨가 정말 많이 추워졌습니다. 여러분들 따뜻하게 입으시고 감기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합니다.